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윤창호법이 국회에 올라있는데 가족과 친구들은 이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KNN 김상진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불과 22살 나이에 고귀한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 그는 부대에서는 성실하고 의젓한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멋진 대한민국 검사 윤창호로 만나지 못하고 오늘 연결식장에서 고인을 위한 조사를 낭독한다는 사실에 애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들고 동기를 부여해 주던 따뜻한 동료였습니다. 실없는 농담을 해도 그 누구보다 크게 웃어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호와 같이 있으면 항상 부대 분위기가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던 예비 법조인이자 자랑스런 친구였습니다.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어여삐 영원히 평생 우리와 함께하자. 윤 씨는 영정 속 사진으로 사랑했던 가족, 친구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가해자 박모 씨에 대한 경찰의 막바지 수사에도 속도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원 중이던 박 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사고 발생 47일 만인 어제 긴급 체포한데 이어 오늘 낮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